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욕에 혹은 미국에 관광을 오셨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유독히 많은 트럭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상하게 TV에서 영화를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트럭의 차량의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네, 넓은 땅에서 살다가 보니까 운송수단에 대한 차량으로서 픽업 트럭과 트럭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동부 쪽에서의 트럭을 빌릴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회사가 유홀이라는 회사와 버젯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럭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빌릴 수 있을까요? 네, 빌릴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만 있으면 한국처럼 1종이나 2종을 따지지 않고 트럭을 빌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빌리는 비용은 두 개의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물론 아비스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통은 하루 빌리는 비용이 19불 99전에서부터 20불 99전까지 하시게 되면 웬만큼 우리가 원베드룸 정도를 이동하실 수 있는 트럭의 크기를 빌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럭을 빌리는 데 있어서의 처음의 비용인 19불 99전이나 20불 99전은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네, 이 비용은 처음 하루에 빌리는 비용의 기본급이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알파가 되는 부분은 내가 사용한 마일리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마일리지는 마일당 95센트에서 회사마다 조금 차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0마일 정도를 사용하시게 된다 그러면 10마일에 대한 곱하기 0.95센트, 그러니까 95센트를 곱하시게 되면 대략 한 10불 정도가 플러스가 되시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29불 99전짜리 차를 빌리시고 10불 정도를 플러스 하시게 되면 40불 정도 대략의 플러스 택스와 그 다음에 관리 비용, 메인터넌스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일부 수수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균 한 50불 정도면 내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로컬 지역 근처에 있는 자동차를 해준다고 써 있는 간판을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시고 내가 픽업 날짜와 드랍하는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픽업 장소와 드랍하는 장소, 갖다 반납을 하는 장소는 다르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수수료는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예약이 되셨으면 차를 빌리러 가는 당일날 가셔가지고 드라이버 라이센스하고 사인을 하신 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약서를 받으시고 차를 확인하신 다음에 차량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트럭은 대부분 어디에 사용을 할까요? 트럭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용도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어떠한 물건을 이동을 하셔야 되는 경우나 미국에서 아키야처럼 어떠한 가구를 사셨을 때 딜리버리 차지가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당일날 내가 픽업을 해서 사용하고 싶어서 운반을 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에 사용을 하시는 경우나 또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경우인데 내가 비즈니스에서 트럭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가 물건을 가지고 운송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딜리버리를 위해서 하루 빌리시거나 이틀 빌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마다 트럭을 보유하고 있는 홀세일이나 또한 무역을 하는 회사에서 연말 같은 때에 차량의 수자가 부족해서 좀 더 보충이 필요할 때에 트럭을 렌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유학생들이 조그만 밴을 빌리셔가지고 근처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밴이나 트럭을 빌리시는 경우가 있고요. 자, 미국에서 사시면서 많이 보실 수 있는 트럭의 종류들이 있는데 별로 우리 실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손쉽게 사용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렌트어 트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어떤 가구를 사신다거나 조그만 물건을 근처에서 이동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용도가 있으셔야 될 경우가 있다면 내 개인적인 승용차나 집에서 소유하고 계시는 사이즈 걱정을 하시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트럭 회사를 하루 정도 이용하시는 것도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한 사용하시는 데의 편리성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 동부에서는 아비스라는 회사가 있고 버젯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한 유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회사이고 차의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셔야 될 이유가 있으실 때는 편안하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방법도 이민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